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연의 메아리 가원TV입니다. 오늘은 희귀한 다람쥐의 먹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느 날 가원에 갔는데 다람쥐가 뭔가를 아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. 하도 열심히 먹고 있어서 자세히 보니 도토리는 아니었습니다. 평상시에는 도토리와 밤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. 갑자기 다람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졌습니다.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보니 글쎄 지렁이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 특이한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. 20여 년 넘게 자연과 함께 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.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람쥐의 지렁이 먹방을 보시겠습니다. 와우!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도토리를 먹을 때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요. 책에서도 다람쥐가 지렁이를 먹는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배가 고파서 지렁이를 먹는 것일까요? 매우 궁금해지는데요. 그런데 가원에는 다람쥐가 충분히 먹을 만한 도토리와 밤이 있습니다. 혹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닐까요? 다람쥐의 습성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자연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. 자연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생생한 교육 현장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